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폰앤테크 시간입니다. 당신의 기타 시그널을 심폐소생하는 버퍼 비교편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점점 혼란스러워요. 이게 플레이어스 가이드인지, 그렇죠, 이펙터 타임즈인지. 이 일반적으로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이펙터에 관련된 컨텐츠를 최대한 안 다루려고 하고 있어요. 네네. 주제를 정할 때 이펙터 타임즈에서 톤앤테크라는 시간을 준비를 해서 궁금한 점을 저희가 해소를 해드리고, 플레이어스 가이드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 이펙터를 제외한 다른 장비들, 그렇습니다, 쪽으로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음악에 있어 다양한 이펙터를 사용하는 것은 기타리스트에게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개의 이펙터를 사용하게 되면 다양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톤이나 볼륨 손실, 노이즈 발생이 기타리스트들에게는 가장 큰 고민일 것이다 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기타 시그널이 지나는 페달 체인 길이가 길어지면 기타 톤의 로스가 발생하며 볼륨도 줄고 트레블의 감소가 일어납니다. 이럴 때 버퍼를 사용하여 손실되는 톤을 보완할 수가 있는데요. 브랜드마다 자신만의 기술을 가지고 다양한 사이즈와 다양한 방식으로 버퍼를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다양한 브랜드의 버퍼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펙트 타임즈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페달보드에 다양한 버퍼를 사용하여 성능과 사운드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버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JHS에서 제작이 되는 리틀 블랙 버퍼, 네, 프로비던스에서 제작이 되는 바이탈라이저 WB-BZW1, 네,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의 SOS 버퍼, 네, TC 일렉트로닉의 페달 튜너, 폴리튠, 네, 보나피드 버퍼가 내장되어 있죠. 각 버퍼의 특징을 한번 확인해보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JHS의 리틀 블랙 버퍼를 보고 계시는데요. 작은 사이즈와 뛰어난 성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JHS의 리틀 블랙 버퍼입니다. 하이 임피던스를 로우 임피던스로 바꿔주는 방식의 버퍼이며 9V DC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합니다. 프로비던스에서 제작이 되는 바이탈라이저 WB-BZW1을 보시고 계시는데요. 역시나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버퍼입니다. 정사각형 케이스에 9V DC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하며 전용 배터리 박스를 제공하여 유사시에 배터리로도 전원 공급이 가능합니다.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의 SOS 버퍼를 보고 계십니다.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에서 제작되는 버퍼이며 SOS 컨트롤 로브를 통해 시그널의 고음역대를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9V 어댑터나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TC 일렉트로닉 페달 튜너 폴리튠 3를 보고 계십니다. TC 일렉트로닉의 역작 보나피드 버퍼가 내장되어 있는 폴리튠 3 튜너고요. 튜너의 케이스 뒷커버를 분리한 뒤 딥스위치를 이용하여 버퍼를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이미 정평이 나 있는 보나피드 버퍼의 회로를 그대로 적용하여 튜너와 버퍼를 컴팩트한 사이즈로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내용을 모두 확인해 봤는데, 일단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냐면요. 앰프에다가 다이렉트로 연결한. 그리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해서 이제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케이블. 그렇죠. 약 1.5m짜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1.5m짜리 케이블에서 발생하는 저항 정도가 존재하는 기타와 앰프 다이렉트 연결 사운드를 먼저 들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페달보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볼륨 페달, 프리, 디스토션, 코러스, 오버드라이브, 리버브, 딜레이까지 연결이 되어 있네요. 네. 가장 일반적인 스타일의 페달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달을 거치면서 저항도 있을 것이고요. 페달과 앰프를 연결하는 케이블, 그리고 페달과 기타를 연결하는 케이블에 저항값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사운드가 차이가 나는지 네. 우선 먼저 들어보고 올게요. 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많이 나죠. 뭐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계신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톤 테크니션들과 이제 이펙트 개발자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이 부분을 가지고 서로 이게 맞니 저게 맞니 하면서 이펙터 만드는 사람들끼리도 의견이 그쵸. 분분하고 그거를 공부하고 계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대생 분들 중에 또뭐 기타 치시는 분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너무 이론적으로 접근 잘하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는 분들조차도 공식이 이게 하면 이렇게 맞는데 소리가 왜 이렇게 나지? 이렇게 공식은 이게 맞는데 이제 현실은 다르게 나니까 이게 그러니까 뭔가 좁혀지지 않고 계속 아직도 도전하고 있는 네, 부분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이 약간 어떻게 보면 처음 이제 이펙트에 입문을 하시면서 이제 바이패스 방식, 버퍼 바이패스라든지 트루 바이패스, 여러 가지 바이패스 방식이 존재를 하는데 이 트루 바이패스를 사용을 하면 톤 손실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유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정말 말씀을 드려서 이펙터를 한 대만 사용했을 때는 아무래도 일반적인 보스에서 나오는 이펙터라든지 아니면 튜브 스크리머 요런 식의 이펙터들보다는 톤 손실이 적은 건 사실이지만은 이것도 역시나 체인으로 여러 개를 연결하게 되면 시그널이 들어갔을 때 내부 회로를 타고 또 나오고 케이블을 또 건너고 또 다시 다른 이펙트에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또 앰프까지 또긴 케이블로 해서 가게 되기 때문에 톤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양한 버퍼를 연결을 해서 얼만큼 보완이 되는지를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사운드를 이렇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앰프 사운드 먼저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펙터를 연결한 사운드, 그 다음에 버퍼 사운드 해서 네 가지 버퍼 사운드를 한번 비교를 하면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이 뭐랄까, 이 완벽하게 앰프와 다이렉트로 연결한 사운드와 똑같이 연출이 되지는 않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버퍼로 인해서 일정 부분 트래블이라든지 이제 하음역대가 잘려져 나가는 것들을 이제 일정 부분 보완을 해주는 것은 저희가 느끼고 있고, 이 앰프와 이펙터를 연결한 사이즈의 그 간극을 버퍼로 100% 메꿀 수는 없다. 어렵죠. 그렇죠.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석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프리를 쓴다든지 부스트를 써서 모자란 부분들을 메꾸고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뭐 시프터 EQ라든지 이런 애들을 사용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또 보완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전에 바로 지금 사용하는 버퍼 사용하기 이전에 사용했던 게 바로 요 JHS의 리틀 블랙을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튜너가 10년 이상 썼던 코르그의 튜너가 망가지면서 이 폴리튠을 구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요거는 이 뒤에 있는 패널 케이스 뚜껑을 열고 안에 있는 딥 스위치를 조절을 하게 되면 버퍼 보나피드 버퍼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제놓 내려놓고 지금 이 하나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페달보드의 톤 손실이 크기 때문에 나는 버퍼를 한세 개쯤 두면은 사운드가 굉장히 크게 보완되겠지 생각하시겠지만 큰 오산입니다. 정말 이제 페달 체인이 길 경우에 위치를 고려해서 두개 정도 사용하시는 경우들은 있는데 이거를 세 개, 다섯 개 쓴다고 해서 톤이 보완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총 씨는 오늘 전반적으로 이네 개의 버퍼를 비교를 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일단 글쎄요. 그러니까 버퍼라는 것도 결국 취향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반면에 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정말 기술이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날아가는 건 날아가는 그쵸? 거야.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앰프 다이렉트로 연결한 소리를 기대를 하고 싶지만 모르겠어요. 진짜 기술이 안 돼서 안 되는 건지 뭔가 법칙이 힘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뭐 너무 버퍼를 단다고 그렇게 드라마틱한 환상을 가질 필요가 없다. 버퍼조차도 저는 하나의 이펙터로 보는 것이 그쵸? 그쵸?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선택을 하는 거는 뭐 사실 여기서 뭐가 좋니 많이 하는 거는 뭐 아무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들 이 버퍼조차도 여러분들의 취향이니 여러분들께서 이네개 중에서 무엇이 맞으시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 솔직히 뭐 기능성으로 보면 얘가 두 가지 역할을 그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따로 뭐달 필요 뭐 튜너까지 달려 있으니 뭐 그런 부분만 어필할 수 있겠네요. 뭐 사운드적인 성향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요. 저는 뭐 하나만 어필되면 얘는 튜너까지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이 제가 느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 앰프 다이렉트 톤까지 도달은 하지 못하지만 일정 부분 각 브랜드마다 특징이 있게 어떤 부분들을 하나씩 보완을 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 SOS 버퍼 같은 경우는 가운데 노브가 있어서 하이음역대를 고음역대를 이제 디테일하게 좀더 정리를 하면서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앰프에다 연결해서 귀로 듣잖아요. 귀로 들으면서 이걸 아무리 돌려봐도 큰 차이를 잘못 느껴요. 물론 이제 녹음을 받는다든지 저희가 레코딩 받은 후에 헤드폰으로 들으면 차이가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들을 참조를 하셔야 될것 같고 은총 씨가 말씀하신 대로 버퍼도 일종의 이펙터라고 분류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게 뭐냐면 어떤 애들은 고음역대, 어떤 애들은 미들 이런 것들이 약간씩 차이가 나게 보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기한테 잘 맞는 버퍼다라는 것을 잘 결정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굉장히 은총 씨와 동의하는 게 뭐냐면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리틀 블랙 버퍼를. 근데 이제 튜너가 이렇게 생기면서 튜너 내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저렴한 버퍼가 아니라 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던 TC 일렉트로닉의 보나피드 버퍼가 그대로 회로가 적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내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의 튜너를 사용을 하면서 튜너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버퍼로 사용할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머리를 잘쓴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호네테크에서는 당신의 기타 시그널을 심폐소생하는 버퍼 비교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엄밀히 얘기해서 약간 심폐소생이라기보다는 이 쓰러졌는데 살려내는 거는 제가 봤을 땐 불가능한 것 같고, 그 전에 미연에 쓰러지기 전에 살짝 이제 보조를 해주는 듯한 느낌까지는 받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댓글들 많이 남겨주시고 느끼신 점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